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효진입니다. 드디어 이제 여름이 좀 이제 꺾였죠. 더위가 한풀 꺾여서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하러 오는데도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분 좋게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또 기분 좋은 이유가 드디어 또 저 여러분 슬슬 이제 추석 선물 고민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또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추석 선물로 그냥 아주 좋은 한삼인 홍삼 선물 세트. 뭐 선물 세트라고 저는 그래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왜냐면 홍삼 전부 다 홍삼으로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한삼인입니다. 한삼인인데 가장 중요한 게 농협. 여러분이 항상 뭐 물건을 사실 때 농협이라 그러면은 좀 믿고 사시잖아요. 농협에서 나온 한삼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추석 선물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무궁화에서 제가 무궁화에서 한 번씩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단톡방에 올려요. 왜냐면 이 명절날 특히 무궁화 상품이 좋아요.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비싸게 살 수 있는 걸 무궁화에서 저렴하게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어깨에 힘을 넣고 명절 때가 되면 되게 무궁화 홍보를 하는 편이거든요. 상품이 그만큼 좋고 누구한테 이걸 알려줘도 다 그거 아는데 그걸 이렇게 좋게 팔아? 저렴하게 팔아?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타이밍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무궁화에서 기존의 물건을 사시던 분이나 구매를 안 하시던 분들도 명절날만큼은 내가 이 무궁화를 알게 됐다는 어떤 그 장점, 이득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만큼 오늘 좋은 상품이고 뭐 홍삼 뭐 입 아프게 뭐 제가 말할 필요 있나요? 홍삼이고요. 정말 홍삼이고 홍삼 중에서도 홍삼도 뭐 단계가 있잖아요. 레벨이 있는데 6년근 홍삼만 그 성분이 정말 좋고 소위 말해서 우리 뭐 운동 선수로 치면은 아, 쟨 진짜 요새 피크다. 전성기다. 그럴 때 그 홍삼을 딱 따다가 더 좋은 거는요. 6년뿐만 아니라 사포닌이라고 홍삼에서 사포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 약간 등급을 자고 하는데요. 한국에서 나온 홍삼이 뭐 일본에도 나오고 미국에도 나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사포닌 수가 32가지가 들어있어요. 다른 나라의 홍삼 같은 경우는 10개 안팎이에요. 일본 같은 경우도 8개밖에 안 들어있고 다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5개. 최고가 15개인데 사포닌이 32개. 그리고 6년근에 사포닌이 32개. 사포닌이 왜 좋냐면 여러분 그겁니다.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전철을 탔잖아요. 전철을 탔는데 그 자리가 한 자리 남았어요. 근데 누가 딱 앉은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 못 앉잖아요. 한 자리 남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해 주는 게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사포닌이란 거예요. 체형이 비슷하고 분자 구조가 비슷해서 콜레스테롤이 들어갈 자리를 사포닌이 딱 채워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포닌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포닌이 그렇게 좋고 우리 또 그 지방을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다 보면은 이게 지방 덩어리라 그러죠. 그게 끼는데 그거를 또 제거해주는 역할이 사포닌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그래서 홍삼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고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홍삼이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사포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또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우리 한삼인 홍삼 플러스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. 홍삼도 있고 홍삼 플러스도 있고 골드 플러스도 있어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루 홍삼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기본형이라고 표현 드리면 되겠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벌꿀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벌꿀이 들어있어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홍삼 골드 플러스는 아예 그 모양 자체가 틀리죠. 좀 더 대용량에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가정에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이 좀 더 간편하게 만들었다면 이 골드 플러스는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딱 컵에 이렇게 따라서 드실 때 편하게 고급스럽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